무려 7,000개가 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진주 정촌 공룡 화석 산지. 하지만 공사 현장에 위치해 있어 보존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정촌 공룡 발자국을 현장 보존하려는 시민단체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 사이로 우뚝 솟은 언덕배기. 비에 젖지 않도록 파란 천막이 덮여 있습니다. 진주 정촌 뿌리 산업단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은 모두 7,700여 개. 그동안 세계 최대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였던 볼리비아보다 2,000여 개가 더 많습니다. 세계적인 대규모 화석 밀집지, 이른바 라거슈타트의 지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소형 육식 공룡, 이른바 미니사우리푸스의 발자국 피부 흔적도 온전히 발견돼 그 가치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화석 관련 컨텐츠는 더 무궁무진하고 더 많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여러 다양한 발자국 화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골격 화석들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또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이 문화재청은 일단 천연기념물 지정 등 정촌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보존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일에는 현장을 찾아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곳 정촌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는 발굴 단계로 문화재청 결정에 따라 이전 보존이냐, 현장 보존이냐가 결정됩니다. 현장 보존이 결정되면 새로운 전시 공간을 구축하게 되는 것. 문제는 이전 보존으로 결정될 경우입니다. 당장 지역에 화석을 보관, 전시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내 잉용 발자국 전시관이 있지만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결국 대부분의 화석이 진주가 아닌 전국 각지로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주시는 일단 문화재청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문화재가 발견이 되면 무조건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신고 들어가면 이제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렇게 무슨 재량권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자칫 진주의 자연문화재를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지역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진주시민 모임과 참여연대, 진주문화연구소 등 9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룡 발자국 화석 현장 보존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에 발견된 공룡 화석 산지도 당연히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발견된 현장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들은 진주시에 화석 발굴 과정과 성과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현장 보존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사장 펜스에 가려 보존 여부조차 알 수 없었던 정촌 뿌리산당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시민단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며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